안녕하세요, 여러분. 뜨성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10선 제1과목 검토 1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1반이 46문제죠? 23문제씩 나눠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렵지 않죠?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CISC가 있고 이제 RISC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C라는 건 이제 컴플렉스예요. COM PLEX. 이 컴플렉스가 복잡하다. 이런 뜻이 있고, RISC의 R이라는 건 리듀스예요. 축소했다. 요 개념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CISC의 컴플렉스 복잡하다. 그다음에 RISC의 리듀스 축소했다. 요 사전적인 의미 좀 알고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일단 CISC는 컴플렉스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명령의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Reduced도 축소했다. 그러니까 명령의 수가 적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ISC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죠.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면 서버라든가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용이 됩니다. 우리 워크스테이션 WO RK 스테이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STATION 뭐다 써드릴게요. 워크스테이션에서 요 R 리듀스의 R 또 요렇게 알아두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WORK 워크스테이션의 R 리듀스의 R. 그래서 RISC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용이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 서버도 마찬가지죠. SERVER 그죠? 서버 한번 써봐. SERR, R 두개 나왔죠? 그래서 RISC. 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시험장에서 혼돈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기 속속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ISC는 명령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버 R, 그다음 워크스테이션의 워크의 R. 이용이 된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혼돈 없겠죠. 그다음에 RISC는 전력 소모가 적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격이 저가다. 아울러 이제 RISC 같은 경우는 명령어 수가 적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떻다? 복잡하다. 이렇게 또 연관 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요. 1번. 다음 중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와 관련해서 RISC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CISC 프로세스에 비해서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 Reduce, 그죠? 맞고요. 두 번째, CISC 프로세스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아까 명령어의 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복잡하다. 그렇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는 빠르다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 CISC 프로세스에 비해서 생산 가격이 비싸고, 아까 생산 가격이 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고, 또 소비 전력이 높다? 소비 전력은 적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 컴퓨터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RISC R, 워크스테이션의 WR의 R, 그 다음에 서버의 RR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2번 문제죠? 2번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롬의 종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리드 오니 메모리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다. 그래서 이 롬이라는 건 이제 비휘발성이다. 날아가지 않는다. 컴퓨터의 전원이 끊어져도, 컴퓨터의 전원이 끊어져도, 그러니까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결국 컴퓨터를 끄더라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휘발성 이렇게 불러요. 비휘발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마스크 롬이라는 거는 그 업체에서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마스크를 씌워놨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마스크 롬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저가 수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피롬이라는 거 모든 영어 단어 뒤에 ABLE가 붙으면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그런 프로그램 할수 있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피롬의 피가 프로그래머블인데 얘는요 한 번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어요. 모에 의해서 라이터기를 가지고요. 됐죠? 한 번만 프로그래머블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이 피롬이라는 건 이제 이레이저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레이즈는 지우다. ABLE 붙었으니까 지울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피롬이라는 거는 여러 번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데 뭘 갖고 가느냐? 자외선이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 그래서 앞에 UV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EEPROM, E가 두 개죠. 바로 electrically, 그래서 전기입니다. 그래서 E가 하나 더 들어가면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몇 번? 여러 번. 그래서 롬의 종류,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이피롬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다음 바이오스 가겠습니다. 바이오스인데요. 그 바이오스의 약자는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인데, 베이직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은요, 입출력이죠. 입출력 시스템이다라는 건데, 그 우리가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그 롬에 있는 그 롬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롬에 있는 그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에 의해서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롬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롬에다가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를 집어넣느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컴퓨터가 꺼졌어요. 아까 롬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럼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켜줘야 될지, 입출력 정보가 없어졌어요. 부팅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롬이라는 장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2번. 컴퓨터에서 바이오스 롬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롬 칩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바이오스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롬 무엇인가?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아까 전기를 이용하는 거는 E가 하나 더 들어간 거, EEPROM이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같은 문제는 뭐 문제를 가지고 EEPROM 알고 가시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롬, 피롬, 또 EEPROM 각각의 특징들 구분 잘 할 줄 아셔야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3번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에 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롬 바이오스 맞고요. 두 번째,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 일부이다. 아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롬 바이오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운영체제가 아니죠. 하드디스크도 아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운영체제 일부.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3번 바이오스는 부팅할 때, 컴퓨터를 처음 킬 때 POSD, 그 파워 온, 그죠, 파워가 온 됐을 때 셀프 테스트 한다, 그 약자예요. POST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한 후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조교화한다, 맞고요. 네 번째, 하드디스크 타입이라든가 부팅 순서와 같이 바이오스에서 사용하는 그 일부 정보는 CMOS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롬 바이오스 이렇게 용어만 알고 계셔도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죠. 3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캐시 메모리인데, 이 캐시 스펠링 CACHE죠. 근데 이걸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까치로 읽어요. 뭐 장난치는 거죠. 까치가 아니고 캐시인데,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가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 장소인데, 얘는요, 주격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CPU 중간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캐러 가자,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주중에 캐러 가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주격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서의 그 속도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렇죠? 그런 장치인데, 특히 SRAM이 이용이 됩니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가겠습니다. CPU와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오는 그 속도 차이, 병목 형상이라 그래서 벽에, 그 병의 목 형상이죠. 물이 이렇게 나갈 때 병의 목처럼 좁아지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걸 병목 형상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도로에서도 갑자기 그 도로가 좁아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병목 현상. 결론적으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휘발성 메모리로 접근 속도가 빠른 SRAM이다. 당연히 우리 램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휘발성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롬이라는 게 비휘발성이고, 특히 그래서 캐시에서는 SRAM을 이용한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4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해서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컴퓨터와 CPU 내부의 고속 액세스가 가능한 기억장치이다. 바로 나왔네요. SRAM을 쓰기 때문에 RAM이라는 건 휘발성이죠.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나머지 거 볼까요? 캐시 메모리는 DRAM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며, 맞죠? 주격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된다. 당연한 거고. 속도가 빠른 중앙처리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격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아까 말씀드렸었죠? 주중에 캐러가자.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캐시 메모리의 위치, 그 다음에 역할. 캐시 메모리의 효율성을 적중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된다. 이 적중률이라는 건 뭐냐면,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잽싸게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그 효율성을 갖다가 적중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그럼 캐시 메모리가 크면 그대로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너무 크면은 데이터를 찾아올 때이 적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좌우당간, 아무튼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RAM이라는 건 휘발성이다, 비휘발성이다. 비휘발성이요? 휘발성이요. 날아가지 않습니까? 비휘발성은 아까 얘기한 롬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 롬바이오스 기억나시죠?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의 기억장치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캐시 메모리는 CPU와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좋죠?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좋아요. 그런데 주로 동적 램을 사용한다? 아니, 정적 램, SRAM 사용한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자, 가상 메모리 시험지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하드디스크는 무슨 장치다? 보조기억장치죠?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예요. 버추얼 메모리. 그래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그 역할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버퍼 메모리. 버퍼 메모리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이다. 버퍼가 이제 중간 완충 역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고요. 세 번째, 연간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주소가 아니고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다.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연상의, 연관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알고 가시고. 다른 말로 C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라는 건 아까 얘기한 내용, 컨텐츠, CONTENT. A라는 거는 address, 뒤에다 ABLE 붙여서 addressable.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주소 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메모리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가지고 주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다. 컨텐츠를, 내용을 주소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이렇게 또 알고 가시면 어렵지 않겠죠.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보조기억장치. 자, 보조기억장치라는 거는 비휘발성이죠. 당연한 거고, 아까 그 가상메모리, 버추얼메모리 이용할 때 뭐를 이용한다? 하드디스크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친다. 그렇죠? 또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속도가 느리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는 파티션을 나누는데요, 이 파티션이라는 거는 그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제 파티션이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 C, 여기는 D,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물리적인 건 뭐고 논리적인 건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있으면요, 사무실이 있는데 아예 벽을 콘크리트 막아버렸어요. 이건 물리적인 거고요.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콘크리트를 막은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파티션을 이렇게 쳐요. 여러분들 아시죠? 파티션, 사무실에서 쓰는 파티션. 예, 이거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논리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이라는 건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눈다. 뭐냐? 파티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포맷을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 기록할 수 있는 거뭐 당연한 거고. 또 문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관리하는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가? 자, 이거는 뭐냐? 가상 메모리 뭘 이용한다?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7번 가겠습니다. 칠판 지워주고 좀 밑으로 내려갈까요? 7번, 8번 한꺼번에 화면에 나오게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설정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물리적인 폴더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파티션이 아까 무슨 뭐 그렇죠? 논리적인 7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거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파티션 설정한 다음에 포맷해야 된다. 맞고요. 각 파티션 영역마다 다른 응용체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7에서 컴퓨터 관리 창에서 파티션 작업 수행하더라라는 거 컴퓨터 관리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8번 가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시스템 도구로 사용되는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디스크 조각 모음 작업을 수행하려면 컴퓨터 관리 계정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권한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거 맞고요. 두 번째, 조각난 파일이나 폴더가 볼륨에서 각각 하나의 인접한 공간을 차지하도록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조각난 파일과 그 폴더를 통합해 주는 거다. 조각 모음이니까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디스크 조각 모음의 실행 결과로 시스템은 파일과 폴더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ACCESS 접근할 수 있고, 그새 파일과 폴더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디스크 조각 모음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의 조각난 파일이나 폴더를 통합할 때 볼륨의 여유 공간도 통합되기 때문에 새 파일이 조각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딱 아셨으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읽어보실 필요 없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만요. 그죠? 자,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의 종류인데 중요한 거 잠깐 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USB 포트 상당히 중요하죠. 뭐 직렬이나 병렬 또 PST 포트를 통합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 최대 127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신경 쓰셔야 될게 USB 방식의 마우스, 키보드, 그렇죠? 요즘 대부분 이 방식으로 나오죠. 그다음 PC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USB 포트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신경 쓰시고 또 IEEE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IE3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읽으세요. IE3 1394 포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전기 전자 학회를 IEEE라 그래요. 뭐 약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IEEE 미국 전기 전자 학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컴퓨터하고 주변 장치 연결하는 그 가전기기 연결하는 PC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10, 아, 9번, 10번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사용하는 USB의 유니버셜 범용이죠. 그다음에 시리얼 직렬이에요. 직렬 버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를 지원하는 외부 버스이다. 맞고요. USB를 사용하면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장치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여러분들 USB 메모리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12Mbps의 속도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제가 시리얼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렬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병렬이죠? 9번이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주변 기기 아까 몇 대? 127대 말씀드렸었어요. 9번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같은 문제는 이제 뭐에 관한 문제냐?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네요. 운영체제. 자, 2014년도서부터 이제 그 운영체제 버전이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7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 XP가 깔려 있다면 윈도우 7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윈도우 7을 또 그동안 써보셨던 분들은 적응이 쉬우실 거고 또 윈도우 8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7이나 7이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지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윈도우 7이 이제 기준 버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하겠습니다. 윈도우 7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사용자 계정 전환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이건 뭐 7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XP에서도 가능했었고, 두 번째, 윈도우 방화벽을 이용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액세스하려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화벽하고요, 이 바이러스 백신 이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화벽하고 바이러스를 꼭 이렇게 연관 지은 거 나오면요, 그게 정답입니다. 부트.ini, 이니셜 파일이죠? ini 이니셜인데 이제 초기화할 때, 부트라는 건 부팅할 때. 그래서 파일을 이용하면 다중 부팅 메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맞고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AT, 파일 올로케이션 테이블인데, 그 PAT 뭐 이렇게 들고, FAT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FAT나 FAT32에 비교해서 성능이라든가 보안,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그렇죠? NTFS를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7, 뭐 윈도우 XP에서도 그랬었어요. 자,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운영체제, OS,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두 번째, 주기능은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이다. 맞고요. 세 번째,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인데, 여기 중앙처리장치라든가 기억장치, 입출장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죠. 11번이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제어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어 프로그램과, 그렇죠,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 거죠.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모니터 해상도 변경 없이 화면의 텍스트 크게 또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 순서를 정렬할 수 있다.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 순서, 얘는 이제 우리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 기준에서 작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번이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방향 종류는 이제 가로 세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세로 중에서도 이제 대칭 이동, 세로의 대칭 이동이 있어야 맞습니다. 네 번째, 화면의 해상도 설정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가시면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게 또 작게, 또 화면 해상도, 그 다음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글꼴. 글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 예전에는 이제 디렉토리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이제 문제에서 디렉토리로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요. 폴더로 표현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윈도우즈의 폴더, 그 폰트라는 그 폴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의 글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TTF. 요런 파일들이 가능하고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 등록 정보 확대, 시험 인쇄를 하거나 새로운 글꼴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두 번째, 글꼴 폰트는 TTC, TTF, FON 등의 확장자를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려면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해서 설치한다. 그 프로그램 및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거 또는 변경할 때 이용하는 거죠. 글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번째,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는 아까 윈도우즈의 어디다? 폰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윈도우 7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그 파일의 새 글꼴 설치는 윈도우 XP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프로그램 및 기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제거 또는 변경할 때 이용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글꼴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14번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보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글꼴에 대한 설명
글꼴 파일은 PNG 또는 TXT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해당되지 않죠. 두 번째, 아까 이 문제네요. 제가 아까 그 어떤 거는 디렉토리를 표현하고 어떤 거 폴더로 표현합니다 그랬었는데요.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디렉토리에 글꼴이 설치되어 있다. 원래 이제 그 예전에 윈도우 3.1, 윈도우 95 때는 이제 디렉터리 도수 시절에 이렇게 썼지만 이젠 폴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같은 의미인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라고 표현했더라도 아, 폴더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폴더에서 제거할 수 있고 그 트루 타입 글꼴 그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트루 타입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 파일도 있다. 14번의 정답은 PNG나 TXT 파일이 아니죠? 15번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한글 윈도우 7에서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거. 그게 바로 공유죠. 함께 쓰는 거. 두 번째. 프로그램이나 문서, 비디오, 소리, 그림 등의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 맞고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 공유 가능하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공유된 폴더는 삭제할 수 없다. 그 공유된 폴더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공유할 때 공유를 설정할 때 공유 이름 별도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자가 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공유된 파일을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폴더도 공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또 공유를 폴더하며 폴더 시, 그, 공, 그 폴더를 공유시키면 공유를 폴더시킨대요. 폴더를 공유시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나 해당 폴더에 항상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인증된 컴퓨터만 그렇게 하는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누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16번의 정답 2번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탐색기에서 공유시키려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그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공유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공유 설정 맞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터 공유 가능하죠? 이걸 근데 3시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죠. 17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아마 17번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강의 본도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그렇죠. 요 파일 같은 경우 그 제공해 주신 PDF 파일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책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자, 휴지통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겠습니다. 휴지통 가능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어진다 맞고요.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에서 가득 찬 휴지통 아이콘으로 바뀐다. 이거 그림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재밌죠? 두 번째, 휴지통에 보관된 글씨가 이렇게 갑자기 작아졌네요. 그 보관된 실행형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하기 전에도 실행시킬 수 있다. 복원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윈도우즈에서 각각의 파티션이나 하드디스크 휴지통을 하나씩 할당 맞고요.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사용자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까지 휴지통이 그대로 있으며 사용자가 삭제를 취소하거나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내용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10%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윈도우 XP일 때는 그 슬라이드 바 형태로 해서 10%가 딱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7에서는 그 슬라이드 바가 없어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10% 정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슬라이드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10% 이렇게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윈도우 7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된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잡긴 하지만 그 XP처럼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10%딱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뭐 요거 이제 읽어보시고요. 꽉 차게 되면 오래전
삭제된 것부터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는 거, 플로피 디스크, 도스 모드, 네트워크에서 삭제된 거, 여러분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USB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USB. 그 다음에 시프트 딜리트 누르게 되면 완전히 삭제되죠. 이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서 그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삭제가 돼요. 그것도 알고 가시면 되고, 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나 이동으로 같은 이름이에요 덮어 쓴 경우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죠.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번 문제 풀어드렸고, 18번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밑으로 가야 되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거 뭐 헷갈리네요. 자, 가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메시지가 떴을 때 해결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휴통 비우기를 수행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뭐 일단 맞는 건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휴지통에 많은 파일이 있다 그랬을 때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휴지통에 막 꽉꽉 지우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보다 더 올바르지 않은 게 있으니까.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임시 파일들을 지운다. 디스크 정리라는 거 버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고요. 세 번째, 시스템에서 사용하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건 좀 말이 되고요. 네 번째,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부팅한다. 이래가지고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해결된다면 맨날 껐다 키게요. 그죠? 18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9번 가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프린터 공유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는 자동으로 네트워크 공유가 설정된다?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 프린터의 공유는 해당 프린터의 속성 창에 있는 공유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린트 속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터 속성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공유 탭에서 설정하셔라. 해준다라는 거 19번의 정답 2번이고요. 가겠습니다. 20번. 자, 우리가 23번까지만 풀이를 해드리고요. 24번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실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그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되는 언어,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연결, 어떤 선을 눌렀을 때, 줄거져 있는 걸 눌렀을 때 하이퍼텍스트,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가 하이퍼된다, 연결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HTML은 이제 다이나믹, 동적인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그래서 동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 랭귀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 버추얼 아까 가상의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랭귀지다. 이 M이 여기서 마크업이 하는 건 모델링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XML도 중요하죠. HTML의 확장 언어다. 조심하시고, 또 문제로 나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칠판 좀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ASP 같은 경우는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 그래서요. 어디에서 작동이 되냐면 액티브 서버, 서버에서 작동이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또 윈도우즈에서만 동작이 돼요. 서버 스크립트, 서버에서만 작동된다 신경 쓰시고. 그다음 PHP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윈도우즈 또는 유닉스, 리눅스 버전 다 이용이 돼요. 이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문제 풀이. 다음 중 웹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ASP. MS사에서 제작했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이다. 아까 액티브 어디요? 서버, 서버.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서버. 그죠? 클라이언트라는 건 변호사를 찾아간 고객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서버, 서버에서 동쪽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JSP,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 서버 측에서 동쪽으로 수행되는 페이지. PHP, 아까 말씀드렸었죠. 리눅스라든가 유닉스 같은 계열이고, 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중요하죠. XML, 그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상당히 중요하죠.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XML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이 XML에서 X가 바로 extensible, 확장 가능한. 컴퓨터에서의 대부분 이 X는요, extensible, 확장 가능한 마카오 랭귀지다.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태그와 속성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특징이죠? 그래서 문서의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독립적이다. 맞고요. HTML과는 달리 그 문서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유형을 갖다가 선언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맞고요. 세 번째, XML은 HTML의 사용자가 그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태그 정의,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 확장성 생성 언어라는 뜻으로 기존의 HTML의 단점을 보완했고 비구조화된 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비구조화가 아니죠. 구조화예요. 구조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1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22, 23 두 문제 마지막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왕창 내려가야 되네요. 22번 풀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바 언어가 플랫폼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 이유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정 컴퓨터 구조, 아키텍처와 무관한 상관없이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그러니까 가상의 바이트라는 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의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그 플랫폼의 그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바로 자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플랫폼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불리우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라 이거죠. 정답은요, 바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좀 스피드 있게 제가 문제를 푼다 라고 마음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40분이 다 돼가네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는 좀 스피드 있게 가고요,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는 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리엔티드 지향하다라는 뜻인데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단 인캡슐레이션, 은닉화, 감춘다는 얘기예요. 인캡슐레, 우리 여러분들 약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약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렇게 캡슐 같은 거 들어 있고, 그죠? 인캡슐레이션, 은닉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 인헤리턴스, 물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추상화돼 있다라는 거죠. 구체화돼 있지 않고 추상화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스트럭처드인데 그 구조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이용됐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 나오기 이전에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기법,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기법이 나왔을 때 순서적이고, 그죠? 가다가 또 선택을 하고 가다가 또 반복을 하고 이런 유형을 써라. 그래서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는 상관이 없어요. 23번의 정답은 구조화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10점, 제1과목 컴퓨터 일반 46문제죠? 46문제 중에서 23문제 먼저 풀이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24번부터 46번까지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